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산어촌들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도 고령층이 많은데요.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젊은 유동인구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년 넘도록 견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강진의 전라병영성. 때 아닌 포졸과 이방, 삿도 차림을 한 사람들이 성곽 안에 모였고 석쇠 위에서는 돼지불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를 이용해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게 될 불고기 파티를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맛있네. 구령 역시 거기는 병영가야. 그래가지고. 배우들은 모두 강진군 주민과 공무원들로 어색한 연기가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처음에 연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적당히 잘하네요. 재미있게. 면단이 그 시장에서 하는 거라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강진군이 이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선 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때문입니다. 강진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3만 2천여 명 남짓. 그나마도 남은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줄어드는 정주 인구 대신 오가는 유동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병영시장 불고기 파티를 찾는 사람들이 하멜 맥주와 커피를 마시고 EDM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인근 사이제에서 조선시대를 만나고 한 골목을 걸을 수 있도록 맛과 흥, 감성이 어우러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진군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불고기 파티를 열고 반응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